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장중방송입니다. 9월 10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10시 10분이 지나갑니다. 아직도 제가 실시간 방송 연결은 못하고 있어서 녹화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먼저 저점 대비 돌렸죠. 예, 그리고 미증시가 간밤에 예,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블랙 먼데이는 없었습니다. 8월 2일과 5일, 금요일, 월요일 하락. 이번에도 금요일 9월 6일, 그리고 어제 9일 예, 급락은 없었습니다. 우리 지수는 뭐 장중에 지수별로 좀 차이는 있어도 예, 마이너스 한2% 정도까지 가긴 했지만 어제 보신 것처럼 잘 돌려가지고 장대 양봉으로 끝났고요. 미국도 이제 돌렸는데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지수가 돌긴 했는데 주요 종목들의 일봉을 보면 뭔가 조금 부족합니다. 어제 아침 시황이 그렇게 적어놨는데 아직은 좀 눈치 보기를 합니다. 안 밀린 건 다행인데. 그다음에 우리 장은 이제 시작하고 보니 현물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됩니다. 전기전자 중심으로 여전히 뭐 퍼부대입니다. 지금 10시 10분이니까 현물은 개장하고 이제 1시간 지난 셈인데 지금 외국인 현물이 3,544억을 팔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 현물 선물 5월 매도입니다. 그래서 지수 탄력이 쫙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점 대비해서는 선물로는 시가 대비 마이너스 4포인트를 정확히 뺐다가 돌려놨는데 눈치 보게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핑계쟁이라고 했는데 요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시장은 답정너처럼 그냥 나는 침체라고 하고 싶다. 침체일 거야. 이거 침체 같던데 하면서 뭐가 조금 나오면 그냥 막 그래가 박살을 내버립니다. 근데 실제 지표들을 보면 아직은 침체까지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애틀랜타 연원의 GDP 나오도 다시 올라가 버리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장은 하락할 핑계만 찾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간밤에는 좀 다행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수를 보시면 예, 종지수입니다. 밀리다가 좀 아래 수염, 아래 꼬리 달아놨죠. 그죠? 이게 시가 넘겨버리면 이제 양봉 망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쁘죠? 그 여기까지는 뭐 어제 반전이 있으니까 뭐 눌림목 줬다고 할수 있는데 더 밀면 좀 곤란하죠. 그리고 오늘 그 선물 분봉 시간 맞은 좀안 맞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장 시작하자마자 이걸 보내드렸는데 뭐냐면 아침에 개장하고 시가율을 잠깐 갔죠. 그죠? 외국인 선물이 매도 출발을 했는데 매도를 잠깐 줄이고 하면서 60분봉 기준선이 342.55입니다. 그런데 지수가 7호가 더 왔습니까? 그러고 나서 빼버렸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여기 자주 걸리고요. 이 부근에 걸리고 30분으로 보면 이제 기준선 돌파를 해놨는데 지금 이러고 앉았습니다. 그동안에 기준선이 여기 좀 걸리고 이러죠. 그죠? 아침 60분에 딱 걸렸습니다. 걸렸고요. 그다음에 장중으로 5분 단위로 가보면 이제 하락의 절반 5분 기준선은 태어났어요. 340.25, 340. 그런데 수급이 메롱입니다. 수급이 좀 문제입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현물 날짜가 바람이 안 좋습니다. 뭐 한국어도 바람이 안 좋고 뭐 영어도 바람이 안 좋고 뭐 좋을 게 없네요. 외국인 현물 3,600이 지금 팔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지수 잠깐 돌아갈 때 보면 외인 선물이 조금 갔다가 때려버렸고요. 기관 현물이 약간 돌아가는데 이걸로는 성에 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급에 비해 지수가 좀 빨리 돌아간 건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 분봉이 여기 보시면 분봉을 해놔 볼게요. 아침에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가 이제 간밤에 2% 상승을 했죠. 삼성전자도 분봉이 조금 회복이 되는데 지금 빼는 중입니다. 예, 안 됩니다. 신저가로 갑니다. 예,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을 이쪽에서 해볼까요? 해보시면 코스피 외국인 한번 보세요. 서비스 금융업 수창고에 조금 사는데 전기전자를 오늘도 3,148억 원을 때려댑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제 하이닉스는 오르긴 했고 저번에 삼전이 반등은 했지만 이렇게 팔아야 됩니다. 운수장비 팔아야 되고요. 코스닥은 가면 외국인 기관은 산업 중에 하나도 없죠.
그러면 제약을 지금 제약 바이오 오늘도 좋긴 해요. 녹십자 같은 거 많이 뜨고요. 그다음에 비만 당뇨 인벤티지 랩이 뭐 튄다든지. 비만 당뇨의 대장은 어제는 대봉엘에서였고요. 한미약품 최근에 괜찮고 인벤티지 랩 괜찮고요. 그다음에 어제 라파스 떴다가 밀렸는데 펩트론이 그동안 못 갔다 지금 올라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제약은 어쨌든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제약 팔고요. 코스피 보면 코스피 제약은 안 보이네요. 크게 매도하거나 그러지는 않나 보네요. 다시 지수로 가서 예, 우리 시장 돌려놓긴 했습니다. 어제가 이제 40일 변화일이었고 잘 돌렸습니다. 2490대 갔다가 그래서 역사적인 PBR이나 PER의 하단부를 생각해 보면 역사적 최저점 10% 안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저번에도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 나고 여기도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 향후 경기가 나빠지면 여러분 주당 EPS가 내려가고 그러면 PER도 달라지긴 해요. 그렇긴 한데 현재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PER나 현재 트레일링 PBR 이런 걸로 보면 예, 가장 나쁘던 옛날에 뭐 팬데믹이나 예, 미국 금융위기나 뭐 이런 등등 예. 위기 때그 최저 하단 부근에 10% 이내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돌아오고 이릅니다. 그다음 여기서 미국 증시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이렇게 그냥 주먹 안산으로 훑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 증시 올랐지만 예. 뭐 병행 수급도 중요하고요. 그 아직은 마냥 안심하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벤트가 더 많이 있고요. 추석에도 있고 하니까 해외 시장으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뭐 기사 타이틀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과매도 인식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제가 요 앞번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휴일로 가 있습니까? 전에 급락해도 금방 돌아가더라고 하는 학습 효과. 이것도 물론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날 하면서는 개장하면 나스닥 선물 보고 수급 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 현물은 매도를 하지만 외인 선물하고 교환 현물은 샀고요. 코스닥은 특히나 외인 교환에 어제 동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이 부분은 전과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또 지수가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제 다른 점이 제가 그랬을까요? 어제 다 보셨지만 외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팔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도 막판에는 이제 매도로 갔지만 개장 직후에 눌렀다가 계속 땡겨가 지수가 여기까지 그죠? 곡선이 같이 가죠. 막판에 정리하는 이건 뭐 조금 별개고요.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미국도 이제 일단 반발을 했고요. 제가 어제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애틀랜타 연원이 이제 발표하는 3분기 이제 GDP인데 이게 2.0으로 갔다 2.5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8월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고용지표 나빠지면서 장이 폭락했을 때 그때도 아니 침체 오고 뭐 미국 망한다 소리까지 나오는데 뭐 이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라든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좀 안심을 주면서 이제 올라갔었죠, 그죠? 예, 네, 올라갔었고요. 이번에도 이건 좀 괜찮습니다. 이건 좀 괜찮고요. 그다음 시간에서 오라클이 지금 아까 캡처할 때인데 8에서 9% 정도 실적이 서프라이즈 한답니다. 아, 실적도 그렇고요. 이게 아마존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제공한다 이래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유럽하고 다 올랐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다우지수하고 이제 양봉을 싹 달아놓긴 했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빠지고 딱 돌렸죠. 아직은 이게 음양으로 가는지 완전히 바닥 찍은지 몰라요. 향후 지표 발표도 많이 있고, 다만 떨어지는 중에 양봉을 자꾸 집어넣는 이 부분은 일목의 횡보론을 보다면 하락 분위기를 좀 희석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고요. 뭐 미국도 일부에서는 이게 데드캣 뭐 바운스다 다 죽어 가는데 잠깐 뭐 바닥에서 반등하는 거다 또 빠질 거다 이런 의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양봉을 섞어주는 건 좋고요. 그런데 이 종목으로 가보면 제가 아침에 토를 조금 다른 게 그렇습니다.
애플 지금 아이폰 16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장중 밀렸다가 겨우 0.24 돌렸고요. 도지 나왔습니다. 메타 0.9 했을 때 올랐는데 도지 정도고요. 하락 급락하던 장에는 도지만 나와도 좋긴 해요. 그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의 도지는 좀 약하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엑스 모빌 보세요. 장대 양봉 붙이죠. 이런 건 이쁘죠. 그 다음에 JP모건은 장대 양봉은 아니어도 어제 저점 대비해서 2% 뜨면서 그죠? 예, 음봉의 중심 이상으로 가고, 한요 정도 나오죠. 이런 걸 조금 낮단 말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보세요. 대음봉 연속은 아니고 도지도 몇 음에서 공방이 쳤지만, 대음봉 밑에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 일봉은 장대 양봉이 나오죠. 그죠? 그런 게 나와줘야 좋은데, 거기에는 좀 위협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근데 이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도 이렇게 도지 쳐놓고 그 다음에 양봉을 오른쪽 어깨 위에 딱 얹어놓고 이러면 좋아요. 사케다가 그리는 도지는 결국 매듭에서 공방을 벌이다가 시가에서 맞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일보다는 올랐는데 장중으로는 매수세도 매도세도 시가 대비해서는 누구를 압도하지 못하고 제압하지 못하고 장악하지 못하고 그냥 균형 잡고 맞췄다 이러면 약간은 중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해석하는 사람 나름이겠는데, 예, 뚝뚝뚝뚝뚝뚝 그러지다가 밑에 도지 나오고요. 치고 올라가다가 위에서 도지 나오고 하는 건 조금 예 성격이 다르다. 그 다음에 나스닥 분봉 보시면 어젯밤에 등락이 상당히 심했는데, 요거 재미있어요. 보시면, 예, 첫 고점에서부터 13 기본 수지 빠지고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직전 고점에서 33개부터 정체되다가 이 바닥에서 26개 후행스팬 지나가면서 상투 치고 딱 빠집니다. 내려올 때는 13이 아니라 17개 기본 수지 빠지고요. 26에 17로 가면 40이거든요. 여기가 최저점이 되죠. 그로 깁니다. 2, 4, 6, 8, 9, 10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경강부회 억지로 제가 끼다 맞추는 게 아니라 어젯밤 미국 증시는 나스닥 온봉을 가지고 보면 시간이 딱딱 맞아요. 다만 리듬이 다 다르게 오죠. 13호고, 26호고, 17호고, 42호고, 여기서 9개 오고. 개수가 다 다르죠, 그죠? 그런데 일목의 기본 수지 범위 내에서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거 하나는 재밌었다. 그 다음에 뭐 아시는 대로 나스닥하고 국내 증시하고는 일수가 똑같이 갑니다. 7월 11일 상투, 8월 5일 바닥 다 갔다요. 그래서 어제 이제 나스닥은 40일 변화일이었고, 보는지부터 하단에서 이렇게 양봉 하나 살짝 심어 놨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저점이 26일이 되고요. 드디어 이제 미국 대선 토론이 있는데, 어느 쪽도 아니, 압도적으로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선두를 못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힐러리 클린턴은 총득표에서는 이기고요. 선거인단 확보가 안 돼가지고 졌죠. 미국 러스트벨트라 그러니까 그쪽이 한 3개주 이쪽이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 일단 TV 토론 끝나고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 보면 조금 윤곽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불확실성을 주고 있어서 미국 선거가 11월 5일이죠. 그래서 9월 10월까지는 뭐 내려가는 것도 만약에 제한적이라면 올라가는 것도 제한적인. 그래서 뭐 시장이 바닥을 쳤다고 지난번처럼 그렇게 쉽게 날아가거나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 물론 이제 이번 FOMC에서 네, 뭐 비둘기파적일 걸로 봅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트럼프를 보는 시각이나 그다음에 옐런 재무장관은 뭐 연준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래서 대체로 비둘기파적으로 나올 걸로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시장은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하락엔 들어가 버리고요. 근데 그걸 이제 지금 민주당 정부, 재무부, 연준이 허용을 할까? 그렇다면 좀 안정을 시키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 반발을 할수 있는데 획기적으로 날아갈 수 있다?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분간 이 예, 자세를 수그리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아,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뭐 확정편향처럼 답을 정해놓은 것처럼 시장이 자꾸 침체 지표만 찾아서 아주 시장을 그냥 잡돌이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왜 언론이
정치인이나 자기가 손봐주고 싶은 사람은 이래도 나쁘게 쓰고 저래도 나쁘게 쓰고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지금 시장이 만약에 이번 FOMC에서 0.5% 포인트 인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정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저기 채팅방에 이런 거 적어드렸는데 타이핑하기가 좀 그러니까 조금 끌고 올게요. 어디 갔더라? 아, 그러니까 이래저래 시비를 건다는 거죠. 예, 이제 나쁜 심리로 보면 이렇게 제가 아까 타이핑해가지고 보내드린 거라서 이번 FOMC에서 0.25% 폭으로 예, 2BP로 인하를 하면 폭이 작다. 뭐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한데 그죠? 인하도 늦게 하더니 이것밖에 인하를 안 하냐? 이러면서 이제 시비를 걸 수가 있고요. 만약에 0.5% 포인트, 50BP를 내리면 요 근래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게 있죠. 야, 그 정도로 경기가 나쁘다 말이가. 예? 요래 가지고도 사람을 죽인다고요. 만약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하면 0.25 인하, 선물은 여기서 돌아갑니다. 지금 300씩 요것은 이거 돌아갑니다. 예, 방금 말씀드리던 거. 좋게 보면 말이죠. 예. 일단 드디어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했구나. 그죠? 그래서 올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1%, 1.25 정도 계속해서 인하를 하겠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 무식하게 받아들이면 금리 인하는 예, 증시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제 50BP를 인하하면 땡큐다. 인하폭이 클수록 기업 실적에는 도움이 되지. 이자 부담이 줄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도 대출을 쓰는 사람들은, 예. 이자 부담이 줄죠. 그러면, 막, 큰 폭은 아니겠지만, 전국적으로 모으면 크잖아요. 일종의 가처분 소득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요. 부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연준이 아무리 비둘기파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미리 그죠?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럼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미국 CPI 발표도 있고요. CPI도 보면 예상치 나오는 거 보면 뭐 크게 우려할 정도구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않은 것 같고요. 다른 거 얘기는 뭐가고요? 다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지수가 8월 5일 저점에서 26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40일 변화일에 대체로 양봉이 나온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오늘 사이에 양봉으로 돌아서면서 입은 종목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인벤티지랩은 비만 당뇨에 어제는 대봉이가 제일 대장이었는데 오늘 갑툭 뒤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도 제가 관심주로 계속 드리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안 가던 펩트론이 오늘 올라오는데 이따 차트 볼게요. 그다음에 CS 윈드 풍력 요거 최근에 아주 힘을 못 썼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8월 5일 저점에서 오늘이 정확히 26일이죠. 이게 차트 패턴이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목의 기준선 그 다음에 선행스편 2가 여기 있죠. 그럼 이 전체 상승이 절반이잖아요. 예, 절반 딱 조정을 받고 2, 4, 6, 8, 9딱 올랐죠. 그럼 9, 1, 1절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 2절이라고요. 17, 18. 여기까지가 17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서는 26일이 되죠. 그럼 3절 1기잖아요. 근데 어제 도지 나오고 오늘 장중 저점 딱 찍고 딱 돌아갑니다. 기가 막히는 그림이죠. 근데 어제는 오늘 이렇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계속 추적하던 사람이라면 장도 돌아가고 하니까 뭐 입질 매수를 해보거나 아니면 오늘 하락하던 요 15봉인데 이거 다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번 좀 사보는 거죠. 그래가 막 많이 가든 적게 가든 정 아니면 뭐 던지면 되고, 요 패턴 보여드리려고. 이게 바로 일목의 이제 가격과 시간, 예, 그냥 파동적으로는 눌림목인데, 이거 뭐 파동까지 가져올 필요도 없고요. 딱 합치점에서 돌아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대단히 재밌는데, 이게 이제 오늘 장중 저점이 55,100원이에요. 전일 저가가 55,000원이고요. 근데 기준선은 54,900원이거든요. 기준선을 딱 때린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거의 근접이지, 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 겁니까? 내 54,900원 갔다가지 왜 55,000원에서 돌아가냐고 시비를 건 아니죠. 그 다음, 빠마 리서치입니다. 이거, 예,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빠마 하시고, 예. 7080 개건데, 이것도 이제 결과론입니다. 결과론인데, 전전일 신고가 돌파했다가, 어제 지수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최근에 뭐안 빠지고 올라갔다고 그런지 눌렀잖아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5일선하고 전환선을 탑니다. 전환선이 18만 1000원요. 5일선이 18만 1900원 뭐 이렇게 정도 됩니다. 오늘 보면 여기서 이렇게 돌려 나왔습니다. 현재 한6.3% 정도 올랐고요. 요앞 고점을 장중에 넘겼다가 장중에 넘겼다가 지금 분봉이 살짝 주춤하고 있는데, 요런 거 추세타는 종목. 요건 제가 일자까지는 안 가져왔는데, 뻔합니다. 8월 5일에 바닥이기 때문에 오늘 26일이에요. 이거야 뭐, 지수하고 종목이 다 똑같이 가니까. 그 다음에 이 고점에서 보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셋, 13, 14, 이 일목이 반기. 그 다음에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예, 9일로 그러죠. 그죠? 13 반기 누르고 여기서부터 돌아가는 겁니다. 일수로는 그런 리듬입니다. 9, 13. 네, 그 다음에 22평선 이탈했다가 회복, 지지하고 치고 나가는, 5일선도 지지하고 전환선 지지하고 돌아가는 패턴입니다. 녹십자가 이제 좀 갑툭튀인데, 어제 뭐 어제 가는 종목들 다 양봉 나왔죠. 최근에 좀 무거웠습니다. 그 전에 잘 가다가. 이제 SK바이오팜이라든지, 뭐, 제가 좋아하는 HK이노인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좋아하는 바이오들인데, 이건 배울 게몇개 있는데요. 기법으로 조금 가겠습니다. 지난 그림 가지고 하고 나면 다 뒷북이에요. 잘못하면 끼워 맞췄다 할수 있는데, 지난 것이라도 맞아야 앞으로도 잘 맞을 가능성이 있고, 배울 게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녹십자는 일단 보면 고점에서부터 어제까지가 9일 떨어졌단 말입니다. 9일. 그럼 이게 일목의 일절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그 다음에 저가가 여기 있고, 종가가 조금 올라가서 실제로는 여기 지금 후행스핀 이렇게 딱 지나가죠. 장중에는 조금 더 내려갔다가 종가상 스치고 지나간 겁니다. 이게 이렇게 줄을 거면. 실제 장중에는 조금 더 내려갔다가 왔는데, 이게 일목에서 이걸 S점이라고 합니다. S점. S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지난번 고점이 제가 찾아보니까 요게 14만 7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점이 14만 천 원, 14만 2천 원인데, 어제 종가가 14만 7,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살짝 깼다가 이렇게 땄죠. 그럼 여기 후행스핀에 와 있으니까 여기가 26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가상 돌려놨잖아요. 이건 내가 이 종목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이렇게 딱 잡아냅니다. 안 그러면 뭐 수많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죠? 돌려보다가, 이게 여기 와 있네? 뭐, 아니면 내려오고 있을 때, 이게 점점 여기를 향해 가고 있는데? 뭐,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 녹십자를 내가 계속 추적하고 있다면 9일차잖아요. 종가상 후행스핀 지지하고 S점에서 양봉 내는데, 오늘 보시면 기준선 돌파하는, 15분 기준선 돌파하는 양봉이 딱 나와버립니다. 오늘은 물론 이제 8월 5일 저점에서 26분할이고요. 지금 이렇게 떴는데 제가 지금 매수를 하시라 이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계속 내가 추적하고 있으면 나름대로 일목이 주는 특징, 매수 포인트 잡기 좋은, 예, 그런 게좀 있습니다.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다 보면
네, 뭐 예를 들어 저항성 걸리고 변화율 걸리고 이래 가지고 예, 거기서 제대로만 딱딱 돌았으면 좋은데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면 걸러내 버리면 됩니다. 던져 버리면 됩니다. 안 되는 걸 들고 앉아 가지고 이게 여기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이리 안 돌아가지 하고 욕을 하고 있어 봐야 너는 건 욕밖에 없고요. 계좌 잔고는 안 늘고. 근데 딱 리듬이 맞는 그 일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게 우리도 그렇고 차트를 보다 보면 별리 해괴망측한 이런 희한한 짓을 하면서 다니는 종목들 있죠. 일목하고 안 맞는 종목은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목사님은 일목을 쓰는 사람이니까 일목을 쓰는 입장에서 굳이 그안 맞는 거 전환선 기준선도 안 맞고 뭐 일수도 안 맞고 목표치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 걸 들고 고민하느니 세상에는 그죠. 세상은 넓고 종목은 많잖아요. 우리도 지금 상장 종목 2천 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잘 맞고 추세 좋고 아니면은 설렁 이탈했더라도 조정했더라도 이전에 바닥만 찍으면 잘 뜬다든지 특히나 우량주들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이런 것들 아니면 최근의 시류 테마 흐름 트렌드에 영합하는 주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가급적 바람 불면 잘 가니까 제가 일목사님 말씀에 좀더 토를 예, 더 따랐는데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종목을 꾸준히 추적해 나가고요. 하이닉스는 뭐, 예, 뭐 당연하죠. 지수와 똑같이 가니까 어제가 42일, 예, 오늘이 26일. 그 제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수 연동시키면서 매매해라 그랬습니다. 어제가 이제 변화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갤럭시 SM입니다. 지난번에 이걸 예, 뭐잘 먹고 나왔는데 이게 오늘 보면은 이제 최고점 직전 고점이 33 변화일이고요. 어제가. 그다음 25 변화, 오늘 26 변화일이죠. 이것도 사실 해당 테마에 바람이 좀 불어야 뭐잘 가는 건 맞습니다. 맞긴 한데 차트로 여기서는 기준선 지지를 실패했잖아요. 올라왔을 때는 속기 쉽습니다. 만약에 샀더라도 기준선 양봉으로 해가 이날은 시초가 있는 양봉이죠. 샀더라도 이건 손절 발생시키는 예, 차트인데 여기서는 기준선 대고 올라가죠. 그럼 이렇게 모양이 예. 뭐라 그럴까요? 이걸 일종의 일목에서 순동형이라고도 하고요. 순순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보고 있는,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지지선 뒤질 때 뒤져주고, 추세 탈때 타주고, 시그마 되면 따박따박 돌아가지고. 애가, 어린 애가 말을 잘 듣고 착하면 우리가 순둥이 그러잖아요. 아, 이거 좀 애가 참 순하네. 착하고. 시세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순동형입니다. 그다음 오늘 이제 위메이드 맥스하고 이 위메이드 그룹이 예, 한 번씩 가다가 툭툭 치고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로 때문에 그런데 이거 보시면 제가 이건 여러분 차트 패턴하고 공부하시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앞에. 여기 8월 5일 저점에서 17 변화를 지나면서 도지 양봉 나왔죠. 그러고 지금 올라오는데 중간에 보시면 예, 중간에 이게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보면 한 5일 리듬에서 눌렀습니다. 누르는데 이거 전환선 지지하죠. 전전 이래. 이게 전환주 금요일입니다. 지수 많이 빠진 데에는 전환선 정확히 지지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지수 돌고 얘도 양봉 나오고 오늘 치고 나오고. 요런 리듬. 그래서 요망한 종목이 아니고요. 유망한 종목.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종목이거나. 그런 것들은 쭉 찾아놔야 됩니다. 어느 종목은 어디에 가 있고, 어느 종목은 어디쯤 있고, 며칠 뒤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전환선이 돌아간다, 기준선이 돌아간다, 이런 걸 예비 계산이라고 합니다. 저녁에 종목 분석을 해놓고 그걸 관심창에 넣어놓거나, 예, 이걸 쭉 맹단을 빼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이제 올림픽의 국가대표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예비 엔트리처럼 이렇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축구가 한 25명 데려갑니까? 그래서 벤치만 앉아 있다고 오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근데 벤치에 갈 정도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예, 수천 수만 명 중에서 뭐 25명 뽑혔으니까 그 이야기 옆으로 좀 샜는데 종목도 그죠? 보시다 보면 그리고 주식은 그런 게 있습니다. 어제 내가 뽑아놓은 유망주 중에서 오늘 누가 주전으로 뛸지는 모릅니다. 대충 우리가 예, 가만 잡고 있어도 그 실제 이제 개장하고 실전 투입하고 보니까 아 이거 오늘은 이게 잘 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대장을
제일 잘하는 컨디션 좋은 친구를 실전에 투입을 해야죠. 자, 이게 이제 녹십자이고요. 여기서 일봉을 보면 이건 볼린저밴드 하단을 띄고 돌아옵니다. 하단을 띄고 돌아옵니다. 이런 그림이고요. 아까 보신 파마리죠. 그 다음에 올 2연세를 좀 기대했는데 이건 시가 이후 못 가버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예, 시가 이후 못 가버렸습니다. 시가에서 감아 돌려야 되는데 시초가는 올라 나왔는데 안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약품이 예, 역시나 뭐 우선 뭐 비만 쪽도 그렇고 예, 흐름이 좋습니다. 이건 추천을 드렸고요. HKENON이 흐름이 예,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이런 것들은 예, 소나미 도로가 강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에 보면 좀 예, 밀립니다. 어제는 HLB도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이건 뜨다가 지금 아직 박스 가두리만 치고 있고요. 대봉이 어제 이제 히트 쳤죠. 근데 이게 잘 쉬고, 지금 15봉인데 잘 쉬고 다시 간다, 손안 돈다 그러면 한번 접근해야 되겠죠. 삼성바이오는 드디죠. 시점이 커서 요 일본 기준선 뛰고 옵니다. 여기 기준선 뛰고 요 기준선, 여기서 기준선 돌파, 요 전환선 이탈 기준선 지지, 전환선 이탈 기준선 지지, 전환선 이탈 기준선 지지. 근데 최근은 가두리. 그 이 종목 자체만 보면 지금 현재 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지금 이렇게 3일째 나오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는 안 가지만 흐름이 좋은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저밸류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거 이 지수 급락했는데 안 빠지잖아요. 개비금융은 좀 빠졌다고 봅니다. 이 긴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험주들하고 밸류업 그러면 이쪽이 또 지수사들하고 살살 움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만하고요. 그 다음 아침에 오성전단이 떴다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저번에 이제 대마 관련 그래가지고 미국 이제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대마에 좀 관용적이다 보니까 해리스 유리하다 그러면 뜨다가 오늘 아침에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도 나도 낄래 하면서 마약에 대해서는 트럼프 저 사람이 보면 아주 뭐 좀 나쁜 말로 또라이 기질이 있잖아요. 심하잖아요. 예, 그리고 예, 뭐 좀 파쇼적이다고도 하고 막 하여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저기 뭐죠, 마약 같은 건 아주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 아까 나온 기사를 보면 마약 음불론자 트럼프가 21세 이상은 기호용 대마 사용을 찬성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떴다가 이게 길게 못 가버리네요. 근데 사실 이런 거 기사가 좀 미뤄져 가는 종목인데 이렇게 그동안 조정 받아 놓은 거나 이런 걸 따져보면 예, 뭐 곧잘 움직일 수도 있는데 오늘 뭐 시조가가 8% 10% 가다가 약세가 돼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바이오도 그렇고 제가 이쪽이 기사 덕을 좀 보지 않을까 했는데 못 간 주식입니다. 못 간 주식. 우리 바이오도 예, 올려놓고 이것도 지금 시초가 땡겨놓고 밀어버리죠. 예, 전환선 올라탔는데 끈기가 없네요. 보리 풀떼죽만 묶고 살았는지. 끈기는 찹쌀풀이 끈기가 있죠. 아이고, 지수 흔들어버리네요. 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녹화를 하다 보니까 마치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이 빠집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예, 지수는 지지하고 올렸는데 수급이 왼손물이 밀어버렸습니다. 왼손물이 들어오다 밀어버립니다. 아, 자, 그럼 저는 뭐 이쯤 하겠습니다. 이쯤 하고 봉의 패턴으로는 오늘 종가까지 예, 이렇게 망치형, 역망치 아니라 망치형 양봉 정도로 맞추거나 도지 정도거나 시가를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좋겠다는 소망이 있고요. 그러기에는 수급이 좀 안 좋습니다.
이 수급에 아까 저가 대비해서 땡기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요. 잘못하면 여기서 지금 기관도 현물 더 팔고 외인선물 더 때리면 지수가 올랐다가 장중 반등했던 거 모조리 까먹고 다시 밀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 유동적으로 보십시오. 그 지수가 뭐 완전 바닥을 찍었는가 안 찍었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일수에 좋은 걸 찍었지만 그러니 이 정도라도 돌리죠. 지난번 18대 등수치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돌아갔잖아요. 종지수가 2640에서 2690까지 한 5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18대 등수치. 제가 저번에 녹화 떴잖아요. 변화율 적중이라고. 근데 얼마 못간 거죠. 여기서 돌아는 가는데 나머지는 차후에 풀어야 할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두고 보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